다시 두 번째 하기로 하게 됐는데요. 하루에 두 번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공부를 안 해왔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오케이, 그래서 아무 때나 얻어놓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오케이. There is a house in the woods. There is a house in the wood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are three bears in the house. There are three bears in the house. 그래서 thre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웃음) 자, 이거 방금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쵸? 근데 진효가 머리가 나빠서 방금 전에 가르쳐 준 거를 기억하지 못하냐 하면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진효는 진효의 좋은 머리를 어디다 쓰냐, 그 순간을 모면하는 데만 써. 아,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고, 아, 뭐, 아 귀찮아 그냥 뭐 빨리빨리 끝내지 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How many bears are there in the house 라고요. 뭐라고요? How many bears are there in the house? Okay, how many bears의 뜻은 몇 마리의 곰들, are there의 뜻은 있니. 그래서 how many bears are there가 곰 몇 마리가 있는지 묻는 말이 되는 겁니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time is it? 아까 잘 했고요. 그랬더니 It's 7 o'clock. It's 7 o'clock 이니까 대충 일어날 시간이 됐죠.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학교 과정 한다고. The three bears get up at 7 o'clock. The three bears get up at 7 o'clock. 그래서 at 7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What time? What time? 이것도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겁니다. 네. Do the three bears to get up? 뭐라고? 잘했어요. 뭐라고? What time do the three bears to get up? 오케이. 한 군데 틀리네요. What time? 얘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Day. 그래, 지금 day get up at 7인데 at 7이란 대답 듣고 싶다 했고 get up 했듯이 일어나다니까 get이 하다시고 이 안에 to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what time do they get up? What time do they get up? day를 원래 상태대로 다시 돌려놓으면 What time do the three bears get up?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고요? What time do the three bears get up? What time do they get up? They get up at 7 o'clock. 오케이, 계속해서 They leave the house at 8 o'clock.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시험지에 at 8 o'clock, at 7 o'clock 적을 자리에 전부 다 뭐 적어놨었어요? Mm-hmm. 선생님이 이걸 보고 아 안되겠다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수업 아까 전에 이걸 이렇게 써놨는 거 보고 안되겠다 도저히 이대로 수업 진행하면 안되겠다 이건 뭐 하나도 공부 안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at 7 o'clock, at 8 o'clock 적어야 될 자리에 뭐 적어놨어요? 뭐 적어놨는지도 기억 안 납니까? It's 7 o'clock, it's 8 o'clock을 적어놨는데요. It's 7 o'clock은 무슨 뜻이에요? It's 7 o'clock이 나온 적이 없습니까? It's 7 o'clock이 여기 나왔잖아요. 오케이.
문장하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답의 덩어리를 만드는 방법은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at 8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time do they leave the house? 데이는 뭐 대시 왔어요? The three bears.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11 o'clock. Okay. 골디락스 한번 길어봤자 she. 오케이. 아까 전에 골디락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음? 골디락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라고 묻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나는 패드 공부할 때 하나도 안 했어요 라고 똑같은 얘기거든. 진우야, 어?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어? 할 거면 똑바로 하세요. 어? 아니 왜 매번 이런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어? 내가 너한테 패드 똑바로 공부하라고 너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어? 응? 오케이. 그래서 in the house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됩니까? Where does Goldilocks go? She goes in the house. 선생님이 다시 공부하라고 할 때 chairs 쓰는 방법은 공부해 뒀죠? chairs 어떻게 쓰나요? chairs.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안 했네요. 네가 이거 시험 칠 때 chairs 못 썼던 거 알았어? 몰랐어? 응? 알았지, 그치? 그럼 내가 다시 공부하라고 할 때 뭐 했어요? 응? 아, 체어에서 아까 못 썼는데 이번에는 다시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나요? There are three chairs in the house. There are three chairs in the house. 그래서 three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요? How many chairs are there in the house? 몇 개의 의자가 How many chairs are there in the house? 집안에 오케이 잘 기억해냈고요 She eats some soup. She는 뭐 대신 왔어요? Goldilocks. Goldilocks 어떤 여자 꼬마 여자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some soup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나요? What does she eat? 그녀가 무엇을 먹니? She eats some soup. She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됩니까? Who eats some soup? 그렇죠. Who eats some soup? 누가 수프 먹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이번엔 시간이 바뀌어서 It's 3 o'clock. 여기서 졸린가 봐요? Goldilocks sleeps in the bed. Goldilocks sleeps in the bed.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나요? Where does Goldilocks sleep? 어디서 자니? She sleeps in the bed. The three bears find. OK,
오케이, 골디락스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he Three Bears 한번 길어봤죠? They 그럼 They find Goldilocks에서 Goldilocks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얘는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Who they find? Find 뜻이 뭐예요? 찾다. 그럼 무슨 시고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이 얘기 왜 합니까? 그래서 골디락스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Who do the three bears find? Who do the three bears find? 세 마리 곰들이 누구를 발견하니? Who do they find? 오케이. 3 bears 2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합니까? Who does she find? 그렇죠. Who does she find? 이번엔 does가 앞으로 나가야죠. she니까. What time is it? 했더니 시간이 바뀝니다. It's 5 o'clock. What time is it? It's 5 o'clock. 잠시만요. 오케이. They read books together. They read books together.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지난 시간에 가르쳤는데요. 책을 읽다라는 대답 듣고 싶어. 우리 함께 무엇을 합니까? 그렇지. 오, 훌륭합니다. 그들이 함께 무엇을 하니? 라고 묻고 답하면 되죠. 그들은 함께 뭐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바로 하기 힘들면 그들이 하니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그들이 하니 만들기 힘들면 그들이 한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들이 한다. They do. They do. 오, 그렇죠. 그럼 그들이 하니? Do they? 아, do they do? 이 안에 do가 숨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니? Do they do? Do they do? 그럼 다 됐네요. 그들 함께 뭐 하니? What do they do together? 걔들은 함께 뭐하니? What do they do together? 그랬더니 they read books together. 함께 책을 읽는다. 오케이. They eat some bread and soup. What do they eat? They eat some bread and soup. Do they eat 만들면 묻는 말 되고요. eat 하다시니까. What do they eat? What time is it? 했더니 시간이 또 바뀝니다. It's 9 o'clock. Goldilocks goes back home. Goldilocks goes back home.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요? Where does Goldilocks go back? 그렇죠. Where does Goldilocks go back? She goes back home. 집으로 돌아간다. Home은 집이 아니고 여기서는 집으로기 때문에 where 무엇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예, 시험에는 못 썼는데 이제는 알게 됐나요? 그래서 She has a happy dream. 그렇죠. She has a happy dream. 그래서 a happy dream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됩니까?
회사가 무엇을 보니? 그래서 이거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하고 여섯 개 중에 뭔지 생각하고 앞으로 보내고 똑같은 원리 그냥 무슨 뭐 맨날 하던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피 드림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당연히 무엇이죠. 무엇 행복한 꿈. 그래서 해피 드림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she has? 오케이, 여기에 왜 has인가요? 원래 have가 원래 모습 아니에요? 해브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 이 안에 원래 뭐 들어있어요? 두. 근데 왜 해즈로 바뀌었습니까? 이 안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 안에 더도 들어있네. 그럼 꺼내서 쓰면 되겠지, 묻는 말 만들 때. What does she have? What does she have? 알겠습니까? 오케이, 집중하시고요. 뭐라고요? What does she have? What does she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꽤 긴 시간이 걸렸어요. 중간에 하다가 중단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집에서 공부를 해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